여전히 부산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예방접종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부산 시민 25%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18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. 박준호 기자입니다.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. 지난달 9일 이후 두 자릿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.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선원 5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업무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또 다른 외국인 2명도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2명도 잇따라 감염된 데 이어 금정구에선 가족 간 감염도 이어졌습니다. 백신 1차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하루 만에 2만 9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접종자는 8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부산시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셈입니다. 2차 접종 등 접종이 모두 완료된 부산 시민은 18만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부산시 전체 인구의 25.6%가 1차 접종을 하였으며 5.4%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. 부산시는 만 60세에서 만 74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확보된 백신 물량보다 예약자 수가 더 많다며 일부 예약자는 접종이 다음 달로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 예약자분들이 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시는 예약자분들은 7월 중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. 한편 부산시는 여름철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휴양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